전에 헤매도는 쓸쓸한 거리. 빛 내리는 밤이면 바람 부는 밤이면 눈물로 되살아나네 사랑. 사랑은 내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지만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나는 그댈 미워 안아요. 아하,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소리 없이 핑 도는 눈물. 오늘과 같은 밤이면 바람 부는 밤이면 천만큼 나를 부르는 그 사랑. 사랑은 내 가슴에 아픔만 남기고 떠나갔지만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나는 그댈 미워 안아요. 영원히 너를 잊을 수 없네 그 사람. 사랑은 내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지만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나는 그댈 미워 안아요. 네, 임다나 씨의 노래 그 사람 듣고 왔습니다. 임다나 씨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다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아, 그 히트곡 메이커 이호섭 작곡가의 곡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신인이신데 네. 예, 이호섭 작곡가의 곡을 받게 되셨나요? 아,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마 신께서 내려주신 선택해주신 그런 행운을 네.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이호섭 선생님께 한 4년 이상 굉장히 좀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요즘 뭐 걸그룹으로 치자면 연습생 시절을 4년이나 이렇게 네. 하신 건데요. 아, 회차리도 많이 받고. 네, 첫 앨범 나온 지는 불과 뭐 1년여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2015년에 네. 첫 1집이 발매가 됐는데 우리 저녁의 인기가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좀 인사 좀 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춘천 MBC 라디오 저녁의 희망가요 가족 여러분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좋은 계절에 오셨는데요. 네. 이번 앨범에는 두 곡, 예, 그 사람, 앞서 들은 노래, 그리고 당신만 사랑할래요 이런 곡이 있는데 당신만 사랑할래요는 어떤 곡인가요? 예, 당신만 사랑할래요는 이 가사말이 한 여인이 변함없이 전과 후에 똑같은 마음으로 예, 한 남자를 그리고 사랑하는 순애보적인 네. 그렇죠. 네, 그런 곡인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노래 교실도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요. 네. 또 노래 강사분들도 많고 한데 앨범 내는데 좀 부담되시지 않으셨는지요? 워낙 또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동네 가수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정말 저는 노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연하게 뭐 그냥 노래 받아서 잘해서 열심히 하면 되려니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정말 착각이었고요. 네.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네, 할 일도 많고 너무너무 네, 갈 길도 멀고 4년을 트레이닝 했는데도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 불과 데뷔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세요. 네. 한국 말산업중앙회 홍보대사 그리고 또 화장
화장품 광고 모델, 많은 여배우들이 그리는 그런 게 이제 화장품 CF잖아요. 그런데 네. 데뷔 1년 차 하신데 벌써 뭐 화장품 모델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상 받은 것도 있는데요. 예. 네. 대한민국 충효 대상, 충효 가수 대상을 올해 얼마 전에 이렇게 수상한 소식이 있네요. 예, 충효 대상은 사회를 빛낸 예, 그런 충효 대상인데요. 아, 저는 정말 창피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한 후에 인정받았을 때 예, 그때 받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겸손하신데요. 사실이거든요. 네. 이 데뷔한 지는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뭐 공사활동을 쭉 해오셨나 봐요. 네. 예. 공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네, 노래도 하시고요. 네. 또 최근 기사 보니까 또 옛날 교복과 한복 입고 트로트 임다나 야외 바보 촬영 기사도 지금 떠 네. 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어떻게 또 옛날 교복 그리고 또 한복 화보를 촬영하게 되셨나요? 예, 교복은 우리 아주 지금 교복이 많이 이렇게 요즘 자유롭죠, 뭐 네, 예, 자유복 입는 학교도 있고 교복도 또 굉장히 편하게 예전처럼 이렇게 딱 규제 속에 있는 그런 교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 어느 모 선배님의 뮤직비디오를 교복을 입고 찍었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아마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보셨나 봐요. 우리나라의 교복을 좀 알리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찍어보자. 제의가 들어오셔서 네. 찍었고요.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또 추억의 그런 교복이기도 예, 하겠네요. 그런데 예. 초등학교부터 예, 60, 70년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네. 그 교복을 입고 옛 추억을 좀 많이 살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화보 촬영한 게 다 편집이 돼서 나와 있나요? 지금 이제 편집 중이고요. 아, 한참 작업 중이군요. 예. 예. 한복은 그 미국 네. 예. 한복 홍보대사 선발 대회의 홍보를 위한 네. 예,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아, 우리 한복을 널리 해외 알리기 위한 네. 그런 화보 촬영의 모델이 되셨군요. 네. 명함도 보니까 가수 겸 영화 배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가수 활동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다양한 활동 영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또 아직 듣지 않은 노래가 있죠. 임다나 씨의 노래, 당신만 사랑할래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저녁의 인기가입니다. 연금과 보장에 강한 알리아츠 생명이 또 한 번 앞서갑니다. 국내외 전문 자산 운용사들이. 네, 저녁의 인기가요. 오늘의 초대 가수로 당신만 사랑할래요. 그 사람의 주인공 임다나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당신만 사랑할래요 흐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계획이 포부가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예, 4년, 5년을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첫 앨범이 나만의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요. 네, 앞으로의 각오랄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특히 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르신들께 더욱 잘해드리고요. 네, 좋은 노래로 행복을 많이 드리고 싶고 각 분야에서 임다나를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임다나 씨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 저녁지기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따라갈래요 한평생 이 목숨 다해 당신 하나만 사랑
안녕하세요. 아직 안 가셨어요? 지금 방송 끝나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여기 춘천 정말 축복받은 고장이에요. 분위기 산 좋고 물 좋고 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곳에서 방송을 하고 가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